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예요. 2단원이네요.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거를 설명은 여기서는 다안 할게. 우리 민주사회에서 정치 과정이요. 다양하게 해달라는 게 되게 많아요, 국민들이. 그지? 이런 게 표출이 되죠? 왜? 다양한 이익이 표출돼요. 그 배경은 뭐냐면,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그렇고요. 사회가 다원화돼서 그래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고요. 다양한 집단이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뭐뭐 해달라고 해요. 국회의원들한테. 그지? 그래서 다양한 이익을 표출한다. 그거의 배경은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그렇다. 그지? 옛날에는 바라는 게 있었어도 자유란 권리가 없어서 그냥 속으로만 참고 있었지만 오늘날은 어때요?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지?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게 됐어요. 그죠? 근데 다양한 직업과 집단이 있어. 그죠? 그리고 다양한 이익이 정치화가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말을 해요. 그죠? 국회의원 데려다가, 야, 우리 여기 만 명이나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해줄 거야? 그럼 국회의원이, 오, 만 명이나 이런, 그지? 대단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날 밀어주면 이걸 법으로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정부나 국회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를 해요. 그죠? 안 해주면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해요. 그죠? 그래서 정치화를 하는 거야. 알겠지? 다 설명하고 있네. 정치 과정. 이런 게 있어요. 알았죠? 쭉 순서 보시고요. 건너뛰기 시작하니까 주권도 가는 정치 주체가 있어요. 공식적 정치 주체, 비공식적 정치 주체. 입법부가 있고요, 행정부가 있고요, 사법부가 있어요. 그죠? 공식적, 비공식적은 시민이 있어요. 또 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 있어요. 또 이익 집단이 있어요. 또 시민 단체가 있어요. 우리 이거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때부터 배웠던 거야. 알았지? 요거를 한번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것들을 앞에 찾아보면서 한번, 그지? 설명을 거의 안 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자.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게 된 배경을 조금 아까 자세하게 배웠죠. 두개 찾는 거예요, 두 개. 두 개만 찾는 거야. 시민 참여 보장이 축소되면 표출을 할수 있나? 못하죠? 그죠?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시민의 자유 권리가 신장되어서 다양한 이익을 표출한다고 앞에 똑같은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민주주의가 발달을 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돼서 다양한 이익을 표출한다라고 했어요. 그건 맞는 거였고요. 다양한 직업이 생기고 다양한 집단이 생겼어요. 그게 사회의 다원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답은 그죠? 니은하고 디귿이겠네요. 그죠? 파란 것도 읽어보고 가자. 민주주의 발달로 시민의 주권의식이, 시민의 주권의식이,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높아졌어요. 현대사회가 다원화됐어요. 그지?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나 이익이 다양해진 게 다원화죠. 그지? 다양해진 거.
정치 과정이에요. 순서대로 다섯 개를 한번 나열해 보아라 라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거죠. 요거죠, 요거. 요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지? 이익 표출이야. 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겠지, 표출하겠지. 이익 표출. 이익을 집약해요. 그 100명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집약을 해줘야 돼요. 그죠? 표출된 이익을 이런 데를 통해서 몇 개로 취합해요. 아,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그지? 맞죠? 선택을 할거 아니에요. 그게 이익 집약이에요.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정책 결정. 여러, 몇 개에 대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을 해요.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해요. 이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맞죠? 표출된 거를 모아서 하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결정돼 정부가 실행해요. 정부는 뭐예요? 실행하죠. 그죠? 집행된 거를 갖다가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그지? 환류해요. 수정 보완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피드백 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알았지? 아, 이게 잘 된 거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환류를 뺀 나머지가 이 다섯 가지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표출된 거를 모아서 하나로 결정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집행 평가가 마지막이겠네요. 집행은 정부에서 하죠. 평가는 국민이 할 거야. 아, 그지? 결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던가 이러겠죠. 그죠? 맞아요? 같이는 하는 거겠지만, 그죠? 이익 집약은 이런 걸로 집약이 될 거예요. 자, 표출, 집약, 결정, 집행, 평가 이런 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표출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익 표출. 그죠? 표출을 찾았어요. 그죠? 표출한 거를 집약을 해야 되겠죠? 집약은 어딨나요? 몇 개의 대안으로 만드는 게 그지 집약이죠? 맞아요? 이익을 집약하는 거죠. 1번 표출하고 집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대안 중 하나를 결정하죠. 선택해서 결정하죠. 맞아요? 이거는 정책 결정이에요. 결정.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실행해야 되겠죠? 집행하는 게 실행하는 거죠. 집행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겠죠. 평가라고 합시다. 정책 평가. 그쵸? 오, 이거 5번인지 3번인지 헷갈리는 문자를 원장님이 만들었어요. 됐죠? 빈칸에 들어갈 정치 주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법률을 제정해요. 국회겠죠, 그죠? 국회는 국가활동의 기준이 되는 법률을 제정해서 정책의 기본 토대를 마련해요.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서, 그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을 해요. 그죠? 만드는 건 고칠 개짜예요. 그죠? 정치 주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을 골라버려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 쭉 다섯 가지, 그지? 있던 거였었죠.
뭐가 나왔나요? 시민단체가 나왔죠? 정당이 나왔죠? 정부가 나오고요? 언론이 나오고요? 이익 집단이 나왔어요. 다섯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서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정치 주체 앞에 한번 볼까요? 요거를 보기 전에 지금 다섯 가지가 나왔어요. 다섯 가지. 공식적인 게 나왔어요. 입법, 행정, 사법부는 뭐예요? 공식적 정치 주체예요. 알겠죠? 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 정치 주체는 직접적인 정책 결정권을 가졌어요. 지들이 하는 거잖아. 그지? 비공식적인 거는 직접적인 정책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 과정에 영향력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맞죠? 결정권을 가졌냐,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 정부, 법원은 공식적인 거니까 결정권이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아까 정부 부분에, 그지? 정책을 집행하는 건 맞는데, 직접적인 정책 결정권을 가진 건 정당이 정부인가? 아니지. 그지? 답은 2번이 좋네요. 그죠? 직접적인 거, 비공식적인 애들이잖아요. 비공식적 정치 주체잖아요, 정당은. 그지? 두 번째 나왔잖아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에요. 이런 정부랑은 틀려요. 그지? 정부하고 틀려요. 이 정부는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지? 그래서 직접적인 정책 결정권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 문제에 대한 거였어요. 그죠? 비공식적 정치 주체였어요. 비공식적 정치 주체는 정책 결정권이 없고 영향력만 행사해요. 졸려? 피곤한데, 얼굴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함에 따라서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어요. 이에 우리나라 농민들은 수입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왜 반대를 할까요? 라는 거예요. 뭐가 좋아? 이런 거 아니지? 이런 거 아니지? 이런 거 아니지? 아니지? 자유무역, 둘이서 무역협정 맺는 거, 맺는 거요. 서로 좋자고 맺는 거요. 응? 내가 이만큼 팔아줄 테니까 너도 이만큼 팔아줘. 이런 거예요.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그지?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자동차나 뭐 이런 거 팔아먹잖아요. 그죠? 대신 미국의 의약품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농산물을 사준단 말이야. 미국은 그게 주력이라서. 그지? 그래서 이걸 팔아줄 수밖에 없어요. 농산물을. 미국이 원하니까. 그걸 채우려면. 응? 서로 장사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뭐 삼성, 뭐 LG 이런 데서 팔잖아. 걔네 돈 벌자고, 농민들이 피해 보는 거겠지만, 그지? 그렇죠.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긴 거야. 알았어?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위랑 집회 같은 방법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서로 대기업하고 그지 이런 농민들하고 뭐 힘싸움이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정부에서는 쉽게 가겠지. 대기업 편을 들어주겠지. 그지? 그렇다고 또 장사 해먹으려면 또안 사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지? 이거 애매한 거야. 이건 되게 미묘한 문제야. 응? 일단은 5번이 답입니다. 서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해요. 정치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뭐가 좋을까? 다양한 이익 충돌 과정을 조정하는 과정 맞죠? 그죠?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표출이 되겠죠? 그죠? 뭐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다 해결되면 사회 통합 되겠죠?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된 정책이 변하지 않아요? 한번 결정된 건안 변해?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답은 4번 갑니다. 요구와 지지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죠? 답은 4번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 봐봐요. 정책 평가랑 환류, 아까 피드백 배웠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새로운 요구를 수렴해서 수정, 보완하는 거죠. 정책은요. 맞아요? 기업부터 디귿에 들어갈 정치 주체를 바르게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익 표출, 국회, 정부 이런 사람들의 이익 표출을 집약을 하겠어? 이런 건 절대 아니지, 그지? 이익을 집약하죠. 누가 할까요? 결정은 어디서 할까요? 법원이 해주지는 않겠지. 그지? 정부, 국회 이런 데 좋지. 그지? 아까도 그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 가운데. 그지? 그러면 이 집약을 언론에서 해줘? 언론에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좋네. 개인의 이익을 정당이 모아서, 그지? 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거 좋네요. 답은 1번 갑니다. 자, 볼까요? 개인이나 이익 집단, 시민 단체들은 이익을 표출해요. 개인이랑 이익 집단이랑 시민 단체는 다양한 이익을 표출해요.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정당 언론 선거를 통해서 집약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를 수렴해서 국회, 정부, 법원 등 국회, 정부, 법원 등에서 결정을 한대요. 알겠죠? 여기서 이것도 맞아. 법원까지도 맞네요. 알았죠? 그래서 다 맞는 거는 이쪽이 좋아요. 그죠? 1번 갑니다. 민주적 정치 과정인데요.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두개 찾아야 되는 거네요. 두 개. 시민들은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이건 뭐 하자 없죠. 무난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정치 과정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국가기관은 사회적 합의 없이 신속하게 사회적 합의해야지, 그지? 맞아요? 신속하게만 신속이 중요해? 합의가 더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면 정책 결정 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줘야 되겠죠. 또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맞는 얘기네요. 답은 쉬웠어요.
민주적 정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돼요. 또 국가는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줘야 돼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공식적 정치 주체 아까 세 가지 나왔었죠? 그죠? 입법, 사법, 행정부가 공식적 정치 주체였어요. 그죠? 옳은 것은 뭘까요? 그죠? 국회는 뭘 해야 돼요? 법을 만들죠? 뭐를 반영해서? 2번이 좋네요. 그죠? 맞죠?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서 법률을 제정해요. 그죠? 맞죠? 공식적 정치 주체가 하는 일이에요.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알았죠? 다음과 같은 정치적 기능을 하는 누구냐? 법률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요. 현실에 적합한 정책 집행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법을 아까 국회에서 만든 걸 갖고 집행하는 곳을 얘기하나 봐요. 현실에 맞게끔. 답은 정부. 그죠?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요. 결정도 하고 집행해요. 공익을 증진시켜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을 해요. 그죠? 현실에 적합한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서 정책을 집행해요. 공익 증진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자, 정당의 역할인데요. 틀린 것은 뭘까요? 정당에서 후보자 추천하죠?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하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도 하죠?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죠? 맞아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지? 정당인가요? 뭐지? 5번이? 이익 실현하기 위해 압력 행사하는데, 그니까 뭐예요? 지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압력을 행사하는 이익 집단이에요. 이런 거. 노동조합. 자기네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약사회. 이 약사회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야. 변호사협회는. 이 변호사협회 사람들만 잘 살으려고 하는 거야. 이익 집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이익 집단이야.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를 해요. 직접적으로 해요. 정치 주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뭐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정책 결정자에게 알려줘요. 동시에 정치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을 하고요. 사회 문제 정책에 대한 해설 비판도 해줘요.
일단은 언론인 것 같아요. 언론이 뭔가요? 언론이 정치적 책임을 지나? 한번 찾아볼까요? 응? 안 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정보를 제공하죠, 언론. 그 말을 안 써있네. 그지? 여기에는 있는데 정당하고 정치적 책임은 이익 집단하고 시민단체는 없어요. 언론도 없어요. 볼게요. 답은 5번이에요. 공정한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죠. 그죠? 언론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 추구하는 건 이익 집단이죠. 선거의 후보자 국민의 지지는 정당이죠. 공식적 정치 주체는 세 가지였잖아요. 국회, 정부, 법원이었잖아요. 그죠? 정책 결정권을 가진 주체죠. 그죠? 그건 보도록 하죠. 어느 단체의 홈피예요. 인사말이에요. 이와 같은 단체 볼게요.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예요. 이익 집단이죠. 슈퍼마켓 연합이니까, 그지? 이익 집단이에요. 공익 향상 이런 거 관심 없죠. 슈퍼마켓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답은 1번이에요. 일단은